강력한 이민 단속이 예고된 이후 한인 업소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단속을 피해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영업에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들의 비리 의혹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가능성은 낮지만 모레까지는 일단 징계안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점심 한 끼 가격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도시락 전문점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유통된 일부 소고기와 닭고기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필드소스 푸드 시스템사 제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백인층을 중심으로 한 새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탄생한 X라인, GT라인 터보, EX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2020 기아 소울 후원입니다.